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저 고향가 있는 우리 가족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예수 소문을 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팔라완에서 현지인 목회자와 사역자들 대상으로 LTS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LTS란 말은 Leadership 이제 트레이닝 세미나.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LTS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RTS입니다. RTS는 Remnant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지요. 신학교 본격적으로 LTS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싶은 자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 RTS. VTS는 이제 직업훈련이죠. Vocation, 이제 트레이닝, 이제 스쿨인데 그렇게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그곳에 지금 빵을 이제 농인들이 이제 빵을 만들어요. 빵을 전에는 바리스타 뭐 여러 가지 미용실 다 훈련시키는데 지금 빵을 많이 만들어서 납품을 많이 합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 학교도 납품하고 몇 군데 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것이 지금 예원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동남아 살리자. 우리 팔라완뿐만 아니라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살리는 그런 망대를 우리가 영원히 세우고자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현지의 많은 목사님들이 예원의 선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 필리핀과 동남아 살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시는 이 예원 선교센터 팔라완에는 팔라완이라는 그 섬은 필리핀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말하면 제주도 같은 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고 뭐 제주보다 한 10배나 더 큰 섬이니까요. 100만 명이 살 1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 현장인 줄 우리는 모르고 갔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휴양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국내에 있는 우리 이제 선교사들 이제 가야 될 분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파송된 선교사들 협력한 선교사들이 또는 그곳에서 추천하는 이제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곳에서 선교지니까 그 현장이 한국처럼 잘 살고 좋은 현장이 아니니까 선교지가 실감나는 선교지에서 훈련을 그렇게 받게 해서 파송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지켜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당에 오토바이가 꽉 있어요. 그래서 뭔 오토바이야 우리는 주로 배달이죠. 배달. 뭔 배달일이 뭐 말 시켰나 순간적으로 내가 이 필리핀 착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니 웬 오토바이를 많이 와서 뭘 이렇게 오토바이 부대가 와서 뭘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시켰나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물었어요. 이 오토바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 타고 온 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사들이 그 90% 이상 다 오토바이로 타고 다닙니다.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막 몇 시간씩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온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와서 숙식 다 재우고 먹이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자를 찾아서 이 현장을 살리자.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연합교회를 세워. 각자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연합해서 교회 세우자. 그것도 조그만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빌딩 건물 막 세우지 막 교회 세우 전부 다 놀래고 있어. 놀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자기들은 몇십 년 해도 아무것도 교회도 없는데 연합교회랑 하나 세워놓고 같이 우리 같이 하자고 있는데 영계와 하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전 선교사를 섬기면서 현진 목회자들 섬기니까 자기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이 다 죽어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지금 깨우쳐서 살려내서 함께 우리 복음하자. 우리는 늘 열려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시라고. 얼마든지 훈련 받으라고. 방해하지 말고. 사역자, 중자들 대상으로 힘사역도 하고 3.1조 3운동을 펼쳐나가는 본교의 영적 흐름을 잘 따라서 견고한 2.3.7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소문을 냅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 가서 예수 소문 내고 왔어요. 예수 소문. 지금 설 연휴 기간인데 이미 고향에서 다녀온 분들도 많고 저는 제 생각에 고향 이번에 설 명절 기간이라 이게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출석하겠나 한 3분의 2 정도 하겠나 그랬더니 뭐 별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또 지금 고향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향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신 친척들에게 분명히 예수 소문 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소문 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고만 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고향에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예수 소문을 그렇게 많이 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 소문 내세요. 어떻게 냅니까? 내 예수 믿기 전, 내가 종교생활 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냐,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냐? 예수 믿기 전,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후,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변화된 거 여러분 보지 않냐? 그거 간증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습,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내 모습.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요? BC, AD.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리고 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 다메섹 사건 전,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이 그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서 간증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뭘 메시지 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 한 거.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힘들었던 거. 치유받고 회복된 감정. 내가 받은 은혜를 뭐 가감 없이 그냥 내 옷을 이대로 꾸미지 말고 상대방의 심령 속에 진실되게 하면 들어가게 돼 있다. 저 친구 뭔가 좀 변화가 되었네. 저 형 우리 형제가 지금 내가 잘하는데 좀 변화가 되었구나. 그 정도만 돼도 감동 준 거예요. 당장 뭐 지금 교회 뭐 나오라 안 나오라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간증하면 돼요. 소문만 내 소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드릴 답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신앙이 잘합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소문 내세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소문만 내면 이상하게 내가 치유되고 내가 제일 먼저 치유됩니다. 이상하게 치유되면서 희한하게 신앙이 자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것까지 억지로 할 것도 없고 만난 일이 뭐 반상회 간다든가 뭐 만나잖아요 지역에 뭐 등산한다든가 같이 커피 한다든가 내가 하는 일하는 생업 현장에 직장에서 그냥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업 현장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예수 소문 내는 거 막 찌로 그렇게 만들어낼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 사람 감동 주거든요. 억지로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늘 아는 사이인데 늘 인사하고 지나는 사이인데 우연히 그것도 자,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라 일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좀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게 할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소문 내세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기대예요. 우리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그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소문내는 것을 내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국내 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산업 현장에서 또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소문내면 선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소문을 어디서 내느냐?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소문을 잘 냅시다. 다른 분하고 한번 더 이상 예수 소문 잘 냅시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해 들리는 말 그런 뜻이죠. 소문.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려서 전해 들리는 말이 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문 가운데서도 진실된 것도 있지만은 진실된 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돼가지고 꾸며내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소문 내는 사람도 많아요. 투척성으로 요즘 말하는 카드라 통신 거의 대부분이요 상대를 죽이기 위한 망하게 하기 위한 또는 그런 뜻이 없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이에요. 대부분이다 말들이. 그런 말은 잘 들어요. 잘 듣고 잘 전해요. 누가 이렇다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은 평생 못하면서 남에게 어떤 주소 들은 말 그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말 주소 듣고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그렇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AI가 이제 무섭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AI를 발전시켜 놓으면요 영상을 딱 만들면 똑같아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가짜 이게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그래서 막 흔들어요. 계속해서 은혜 못 받도록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그냥 극단적인 상관이 몰고 와요. 왜 자살합니까? 탤런트들이 막 댓글 넣어가지고 죽이불려고 뭐 스타들 막 죽이불려 힘 다 빼버려. 그렇게 막 전문으로 아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사람 힘 빼게 하고 죽이는 부정적인 은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은혜 안 되는 건 사실이라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나도 니도 은혜 안 되는 그 은혜 안 되는 거 왜 그런 걸 말하냐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행복한 거 절대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축복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 분란 일으킵니다. 분란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계가 좀 그래 다 빠져있어요. 막 그런 사람 덕질이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막 이거 옮겨 치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말을 너무 달변가다 그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 대부분이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사람. 여러분 소문을 내되 생명 살리는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힘주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얼마나 말하기 좋고 듣기 좋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소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참복음의 전파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예수의 소문을 실제로 듣고 놀라운 치유와 이 회복에 이 축복을 받은 한 여자의 내용이 여기 나와요. 본문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영원한 망대 세우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중환자들, 암환자들, 이 환우들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간절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어.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서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갈릴리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너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아예 해변까지 기다려요. 큰 무리가 모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유대 회당 중에서 아주 회당장 중에서 유명한 이 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것도 간절히 그랬어요. 간절히 자신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오셔서 그 손을 얹으시고 살려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집으로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자 25절 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병. 혈루증은 쉽게 말하면요, 규칙적인 생리 현상 외에 불규칙적으로 피를 솟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 병이 12년 동안 앓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12라는 이 단어는요, 다 찼다라는 끝이에요. 끝. 12밖에 없어. 12, 다 찼다. 다 찼다. 다시 말했다. 이 여인의 이 절망이 극에 달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자기 병 하나 고치보려고 오만 그런 것을 다 해봤고, 그런 돈 낫지도 않아. 결국 병은 더 깊어만 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말이요, 이웃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 그래 나와 있어요. 유출병인데 부정한 병으로 취급합니다. 구약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잊지 못하는 병이 두 가지 있어요. 격리시키 보는 병, 문둥병과 혈루병이에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 잊지 못해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혈루증입니다. 정상생활 못해요. 성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거나 만지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전 같은 출입을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해도 항의 못합니다. 결국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웃들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의 모습,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있죠.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12가지 영적 문제 걸려있는데 몰라요. 그것도
유리방황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어디가 행복 있는지 몸부림치다가 닿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본능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각종 미신, 우상, 숭배를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선행,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행,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철학, 인생이 뭐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력들이 다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본문에 나온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처럼 하면 할수록 더 악화돼. 고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화돼.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떤 이 모든 문제 절대로 특별히 세 가지 중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영적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저주받은 운명 이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모두 다 오직 이 운명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다. 제가 팔라완에 엘테스 특강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요 마리아입니다. 이 천주교 고리대로 하면 구원이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성모라면서 성모.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마리아 우상이에요. 마리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들어가는 그 아파트 입구에 천주교가 있어. 마리아 딱 서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겁니다. 마리아 쳐다보고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도 성전했답니다. 교황이 와가지고 저 대전에 가가지고 마리아 성천 대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수미 와서 막 노래 부르겠습니다. 마리아 성천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황이 와가지고 마리아 성천했다고. 그 천주교인이 100만 명이 늘었어요. 교황 한번 왔다 간다고.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엘티스 동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전 이 필리핀에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감각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이 우상 종교인지. 마리아가 성모입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럽니다. 원죄가 없습니까? 원죄 없다 그래요. 중보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이 성경도 안 읽는가 봐. 봐도 몰라요. 이단령을 받으면 봐도 모릅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 구원의 절대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요, 그분 이름으로만 구원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 구원 없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이런 성경의 절대 진리가 아니고 뭐 교권이 우선해요.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이 봐요. 교황의 말이 인간인데, 교황이 인간인데, 사람이 뽑은 인간인데, 교황을.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서양 불교예요. 그냥 불교, 우리 동양 불교 아시죠? 염주 돌리는. 똑같이 돌려요. 똑같이 주문이 옵니다. 똑같이 제사 지냅니다. 모든 이 저 행사 일을 보면요, 하는 거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왔을 때 불교 나오고 천주교 나오고 기독교 나왔잖아요. 불교, 천주교 똑같이 향 뿌리고 똑같이 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기독교 세모난교회 당회장 목사님 그쪽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무덤 쳐다보지 않고 유족들 향해서 메시지하고 들어갔어요. 불신자 죽은데 그 쳐다보고 뭘 말합니까? 갈 곳을 갔는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 천주교인이 있으면 빨리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구원 없습니다. 착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착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삶을 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예수도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떠오지 못한지 아세요? 이 죄의 사함의 감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은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되고 나면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막 감격하면서 막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뭐 별로 죄진 것도 없어. 그래서 교회 다녔어. 감각 없어요. 죄삼의 감각, 세 가지 인생 중대 문제, 불신 상태, 불신 해봤어야지. 몰라. 영적 문제, 뭐 당해봤어요. 몰라. 감각 없어요. 그냥 다른 거 미지근한.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절망과 소외 속에 살던 이 여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게 뭔 빛이냐?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누가 전해줬어? 예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이 12년 동안 혈중 앓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복음서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치유받는 이 첫 단계가 뭐냐. 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님께 와가 치유받는 사람들 첫 단계가 뭐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들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서 시작된 것입니다. 들었다. 듣고.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듣는 것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란 것입니다. 듣는 것. 일본에 대표하는 이 두 분의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명의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우치마라 간조 그리고 가가와 도요 히코라는 분이십니다. 우찌그마라 간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려져 있지만 가가와 도요 히코 아마 생소할 거예요. 이분은 일본의 성자, 일본에서 성자라 부를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가와 도요 히코 이 목사님은 원래 첩의자식이에요. 그래서 본처와 그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자식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숫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천대를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랐어요. 내 친구 중에 처음에 자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 자식인데
나는 몰랐어요.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놈인데 안 맞은 놈이 없어 그 학교에. 안 맞은 놈이 없고 싸움도 최고잖아. 니가 싸움을 왜 그래 잘하나? 그러니까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했어요. 왜 복싱이냐? 중학교 때 보니까 지가 처음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때려 죽인다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이 복싱을 해가지고 이 복싱하다 보니 막 속에 분노가 늘 차 있어요. 어디 가서 저하고 어디 가서 뭐 물고 사면 툭 찔러 그래 보신다 이러고 그러면 아니다 이래 하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가 옆에서 이래주고 다 야야 그렇게 나오잖아. 음식을 물 살 때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이 친구 얘기 아니요 얼마요? 얼마 주인 기분 나빠요. 장사 전에 매너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나면 이 얼마. 니는 왜 그러니까? 니는 뭐 성자가 그런 식이에요. 또 그 행 지적하는 것도 막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는. 얼마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이거 이 자기가 첩의 자식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분노가 안 없었어요. 꽉 차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상처가 크구나. 그러니 이 도요히코가 이런 상처 속에서 그렇게 온갖 멸시 천대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생을 비관하고 있는데 구세군 이 전도대가 훅을 치면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팔을 막 불고 훅을 치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이 가가와 이 도요히코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찾아간 거예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누군 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첩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 말에 마음이 확 녹아내렸어요. 그 날을 예수 믿었어요. 그 후 신학 가가지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을 다녀와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면서 살아서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서 이번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고 무릎 꿇었어요. 형도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은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에 매해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해서 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소문만 내면 돼요. 나비로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 완전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야. 예수 소문만 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퍼뜨려야 할 예수 소문입니다. 27절 봅니다.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자, 모든 소망을 상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침 받게 된 그 시작점을 봐야 돼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요? 예수님이란 소문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은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이런 증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들으니까 아니 그렇게 불치병을 치유할 정도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여자가 예수, 저런 예수님 같으면 내가 예수 만나면 치유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질병 다 고친데 나도 병 고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생겼어요? 소문 듣고 믿음 생겼어.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믿는 믿음. 감히 예수님을 이 회당장처럼 예수님을 당당하게 찾아가서 볼 자기 입장이 어때? 자기는 혈중 환자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감히 내가 그 앞에 얼굴을 내밀고 쳐다볼 수도 없어. 마음속에 뭐가 드냐? 저 옷만, 저 옷자락만 만져도 대단하지요. 이 이스라엘의 당시 옷은요, 요즘처럼 이런 우리 옷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늘 내리 쪼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걸쳐 스리바 신고, 다 스리바예요. 스리바 신고, 모래 사장이니까요. 스리바 신고, 이렇게 뭐 그냥 옷을 걸쳐, 이렇게 걸쳐. 그 옷이 이렇게 날리지요. 이렇게 뭐 걸쳤으니까. 그 옷자락.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단순한 만짐입니까? 단순한 만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만짐이었어요. 믿음의 만짐.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 이런 믿음의 통로로 예수의 능력이 쫙, 이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을 우리 환우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영육간의 회복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참 평안을 맛보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나오죠. 바로 이 정탐꾼 두 명과 라합의 만남입니다. 정탐꾼 두 명이 간첩이죠. 들어가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들킨 거예요. 바로 난리가 났어요. 야, 간첩 들어왔다, 잡아라. 딱 체포되기 직전에 라합이 이들을 숨깁니다. 숨기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저 지금 금방 조금 전에 저 성으로 갔다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주고 나서 이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어서 미래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하신 것.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소문 듣고 믿은 거예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간담이 놓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타난 결과를 거기만 와와와 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라합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이 일을 향한 홍해가 갈라진
이 엄청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도대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그랬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고백이지요. 불신자가 이방인이 말이요.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라합이 믿고 구원을 받고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이 다 구원받고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당시 그야말로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 살았어요. 딱 라합 하나 구원받았어요. 딱 라합 하나.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할머니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족보에 쫙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라합과 혈류증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을 들어왔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가 믿을지 모릅니다. 누가 치유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자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 예원교회 모든 환우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방인 또 이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비함으로서 주님께서 주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받고 이제는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미션을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3.1조 3운동 이것이 권력전도입니다. 여기 우리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행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증 여자가 가졌던 믿음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 혈류증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남달랐어요. 남달랐어요. 영적인 성장과 영향을 입히는 삶의 출발점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기도면 같은 기도입니까? 예배면 같은 예배입니까? 이놈 헌신 같은 헌신입니까? 같은 믿음 아니에요. 같은 예배 아니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은 눈빛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 눈빛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 자세 보세요. 다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다르다니까요. 공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치유받는 사람 회복된 응답받는 사람 자세가 다릅니다. 다르지요. 집중도가 다르지요. 받는 은혜 강도가 다르지요. 그러므로 현장 보는 눈도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요. 하나님 내게 맡긴 직분, 이 직분도 헌신한 것도 달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런 결행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하고 행하는 행동, 이번 한 주간 생명 구원의 영적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소문을 내고 우리 환우들도 믿음과 간절함으로 예배해서 기도해서 믿음 소유해서
추후되는 한종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년 혈류증 환자, 세상 방법 다 써도 안 되는 이게 죽음만 기다리는 환경 속에서 예수 소문 듣고 간절함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간절함의 예배,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남을 삶 예수 소문 퍼뜨리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소문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